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이 10시 시간, 10시 구간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10가지 종목을 릴레이로 핑퐁핑퐁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아, 내가 이 종목 관심 있었는데, 나이 종목 매수과나 목표가 알고 싶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이나 아니면 샵377번 뭐 문자 주셔서 저희와 함께 궁금한 점 함께 풀어 가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더 좋으니까요 1석 2조, 1석 3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퇴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타 카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두분 랩배틀 정확한 워딩과 정확한 시간 내 안에 종목을 소개해 주시는 두 분과 함께 10가지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자, 10가지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의 5가지 종목 볼까요? 젠백스 링크, GS 글로벌, 코스메카 코리아, 알루코, 두올 이렇게 5가지 종목이 선정됐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 5가지는요. 하림, SL, 파워로직스, 휴젤, 나라 m 앤디입니다 자, 10가지 종목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확 들어오시나요? 자, 10가지 종목 공개해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종목 가운데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뭐,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이나 샵3772번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반영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랩배틀 종목 소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김진경 본부장께서 처음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가요? 네첫 번째 종목 젠백스 링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크요? 네 오늘 아침에 좀 갑자기 급등으로 좀 올라와서 조금 그러니까요. 저도 예, 놀랐는데 일단은 현재 이제 급등 흐름 보이고 있어서 다시 금 눌림모을 때좀더 타이밍을 보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어 골프웨어 전문 업체로 크리스 FNC로 보유한 무선 인터넷 솔루션 업체입니다. 2008년 4월에는 이제 해외 패 그리고 자파 명품 유통 기업인 라프리마를 흡수 합병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올해 1분기에는 이 해외 패션 사업 호조에 워낙 힘을 좀 입었기 때문에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 일단 해외 패션 사업 부분이 매출 보고 매출액의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가량 성장하기로 했었는데요. 어, 딜로이트 글로벌 명품 산업 보고서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상위 10개의 명품 패션 브랜드는 매출 성장 약 12%가량 어, 성장을 했다라고 좀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동사의 경우도 이제 탑10 그 명품 패션 브랜드를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오히려 실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 음. 부분이고요. 네. 지난달 24일에는 이제 크리스 FNC 보통주 400만, 400만 여주를 어, 400만 여주 중에서 음. 이 80만 주를 처분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단 크리스 FNC가 이 골프웨어 어, 사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내로 봤을 때는 이 골프 사업 자체가 호황으로 좀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 회수에 좀 나선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워낙에 이렇게 좀 진행이 되면서 자금 아, 확보로 인해서 현금 유동성 확보로 인한 재배 건전성 향상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젠백스링크를 김진경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요즘에 진짜 골프가 대세네요. 골프와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젠백스링크도 뭐 같은 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소개해 드리는 중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시장의 개장 상황 좀 체크를 해 드리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출발 약보합권에서 출발했습니다. 3.87%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의 출발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볼까요? 홍콩 항생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반대로 움직입니다. 0.17% 상승하면서 강부합권에서 출발한 홍콩 항생지수까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뭐 홍콩과 중국 시장은 뭐 약간 다르게 움직이는 게 계속 패턴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런데 조금 좀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8% 코스닥이 오늘 훨씬 좋네요. 코스닥은 1% 넘게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좀 붙어주면서 코스닥은 1% 넘게 상승하고 있다는 라 우리 시장 상황까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하청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하림이고요. 어, 하림이요. 또, 네, 또 독특하게 또 똑같이 또 급등주입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똑같이 급등을 한 네. 네 종목에다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이제 이 종목이 급등하게 된 배경은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된 이이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서입니다. 사실 이 관련된 이슈는 뭐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뭐 본입찰 관련된 그런 기간이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뭐 증시 내에서는 사실 이제 쌍방울 그룹과 조금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거래부터 같이 쌍방울의 움직임과 같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 일단은 이 하림 같은 경우는 패노션을 또 STX로부터 좀 인수를 과거에 해서 굉장히 좀잘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어 만약에 항공까지 들고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통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큰 기업으로 또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할인하면 닭이 생각이 나실텐데, 어, 그쪽은 경쟁이 또 워낙 심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은. 어 이제 업황 자체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또 조류독감이라든지 그런 이제 단기적인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을 때큰 어,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인수자금에 대한 부분들에서 뭐 현금 8천억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단 초기 자금이 약 2천억 원 정도가 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선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물론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 두 번째 급등 날이다 보니까 조금의 이런 좀 차익실현 매매 물들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본입찰 관련된 부분들이 14일 까지좀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까지는 충분히 또 추가적인 상승 탄력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또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뭐 삼계탕이라든지 네. 닭에 관련된 관심들이 그렇습니다.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림에 대한 하창원 본부장의 설명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자, 이 항공사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일단뭐 다음 주까지는 이슈가 계속 이어질 테니까 하림과 쌍방울은 지금 계속 묶여서 같이 이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것까지 언급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김진경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다음 종목 GS 글로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어서 수출입이라든지 유통시장도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무역업을 하고 있는 상사 업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상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물품을 유통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뭐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백신 관련에 대한 기대감도 어~ 좀 남아 있기도 하고요. 특히나 네. 올해 초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제 전통 산업재를 하는 상사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GS 글로벌도 뭐 철강이라든지 관련된 소비재보다도 산업재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올해 최근에는 이 산업재로 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으로 확대를 하려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이제 플랫폼을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서 협약을 맺기도 했었고요. 또한 동남아 비즈니스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만금의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특장차 조립 제조 그리고 배터리팩 제조를 위해서 약 600억 원을 2023년까지 어, 투자를 통해서 기반 시설을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을 보일 정도로 요즘에 친환경 트렌드에 맞는 사업도 확장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작년의 경우는 이제 BYD 전기 버스를 국내 총판을 시작을 하면서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으로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특장 센터도 좀 건립을 하고요, 뭐 전기 버스라든지 전기 트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고 요즘 네. 트렌드에 맞는 이 친환경 시대에 맞춰 나가는 사업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차별화 전략도 맞습니다. 강한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GS 글로벌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친환경 트렌드에 잘 맞춰가고 있는 이런 사업 다각화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GS 글로벌 봤고요. 자,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볼 텐데 아까 하창원 본부장님이 하림 소개해 주셨잖아요. 유튜브에 댓글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 그러면은 만약 닭과 항공사 기내식은 닭만 나오는 거냐 뭐 이런 <laughs> 이야기 어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닭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SL이라는 종목을 SL이요? 들고 왔습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1분기에도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 2분기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제 자동차도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SL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과거 몇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합병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뭐 원가 절감이라든지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보들이 좀 어, 나타났었고요. 그러한 시너지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평가를 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에 따른 뭐 외형 성장이라든지 어, 이런 이제 원가 절감이라든지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LED 헤드램프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강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투율 자체도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침투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또 실적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좀 강해질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쪽에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자동차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일단 2분기의 피크이고 그 이후로 지나가면서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최근에 뭐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겠다. 그리고 뭐 미국이라든지 주요 지역에서 이런 수출에 대한 회복들 그리고 이제 신차에 대한 예, 이런 움직임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L 하창원 본부장의 다음 종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유튜브에 지금 댓글로 정관님께서 아, SL, 손절하고 나왔는데, 종목 팔자마자 날아갔다. 라고 하시면서, 아, 아 안, 안 좋은 추억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래도 관심 종목에 좀 등록해, 다시 등록해 봐야겠다. 라고 정관님이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다음은 김진경 본부장님과 좀 이야기, 다음 종목 보기 전에, 셀리님께서 아까 GS 글로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GS 글로벌이 GS 리테일과 같이 좀 움직이는 성향이 있는지 그걸 좀 궁금하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좀 답해줄까요? 어 일단은 뭐 같이 움직여진다기보다도 물론 같은 그룹주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업 자체가 다르고 그렇게 되에 업황에 영향받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음. 오히려 다른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 설명해 주죠. 네 다음 종목 코스메카코리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 영향에서 빠르게 어, 좀 지역 중심으로 이 화장품 수요에 대한 개선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 사회적 거리두 저기 가.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화장품 수요가 급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는 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완만한 성장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는 이제 지난해 광군제 기점을 해서 외형, 외형이 정상화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고객사 확보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미국에서는 이렇게 좀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소비 정상화 추...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되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코스메카 코리아의 경우 이렇게 좀 온라인 고객사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사의 물량이라든지 신규 수주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도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 속도보다도 오히려 보복 소비에 따른 소비 회복이 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기대감이 더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전일에는 세포 보습 화장료 이제 조성물을 미국. 특허권 치드 소식도 나오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또한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존 고객사의 물량 증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ODM 업체로서는 굉장히 큰 수익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맞습니다. 충분한 어떤 좀 실적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김정경 본부장의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의 세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네,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파워로직스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종목이고요. 음, 네. 어, 또 이제 최근에 폐 배터리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큰 시세가 나왔는데 어, 그와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2차전지, 뭐 자동차, 전기자동차에 대한 한 시장이 점점 확대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폐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규모도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2030년까지는 뭐 20조 원, 그리고 50년까지 뭐 600조 원까지 어 시장이 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폐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일반 건전지처럼 그냥 버리게 됐을 때는 폭발이 나타날 수 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런 관련된 시장들이 좀 확대가 될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 뭐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 바이든 정권에서 이와 관련된 이제 뭐 보고서라든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적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휘발유나 디젤 차량에서 점점 더 전기차나 이제 수소차 쪽으로 변동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소차 같은 경우 아직 뭐 충전소 관련된 부분에서 어, 조금은 더디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맥이는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쪽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팡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될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현대차랑 ESS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일단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 뭐 이제 생산 캐파도 좀늘려난 상황이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이런 수혜의 부분을 좀 느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워 로직스 하창원 본부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이 분위기를 잘 타서 종목을 골라주신 것 같습니다. 때마침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뭐 전기차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미래차 부품기업 1 0개를 뭐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어, 전환시키겠다. 그러니까 뭐 전기차는 앞으로 미래차와 관련된 부, 기업으로, 부품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전환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이 외에도 뭐 제약 바이오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 5대 임상 신약 개발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 전문 인력 1만 명, 만 명을 양성하는 어 이런 계획도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11차 혁신 성장 빅3 추진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 미래차 부품 회사로 회사들을 좀 전환시키겠다. 그리고 세계 5대 임상 신약 개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뭐 1차 예방 접종의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과 관련된 이야기도 1차 누적 인원이 지금 거의 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얀센 백신 접종이 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늘 또 빠르게 또 80만 명 이상 접종을 하게 되면 아마도 1차 누적 접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K 반도체 예비 타당성 타당성 조사도 신속하게 마무리하면서 이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 추진도 계속 빠르게 좀 지원해 나가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다음 김진경 본부장님의 종목 바로 이어갈까요? 네 다음 종목 알루코 말씀드리도록 알루코요? 하겠습니다. 네알루미늄 압출 전문 기업인데요 기존에 했었던 국내 건축물 창원 알루미늄 자재 부분에 대한 사업 비중을 대폭 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로 또 사업 비중 확대를 했을까요? 어, 바로 이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첨단 음... 산업용 부품 소재 위주로 사업 구조가 좀 재편이 되었는데요 어, 최근에 나온 뉴스로는 이제 폭스바겐 MEB 배터리 모듈 k s 스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이는 매출 대비해서 약 43%가량 차지를 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라든지 뭐 자동차 경량화 부품이라든지 철도 차량 경량화 부품 등과 같이 이렇게 녹색 산업용 쪽으로 고 부가가치 소재 부품 개발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과들이 좀 서서히 나와주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작년 6월부터는 LG화학의 이 자동차용 배터리 핵심 부품이 배터리팩 하우징 계약을 수주를 하게 됐었습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에는 전기차용 배터리 하우징을 하우징을 수주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좀 납품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어, 또한 2,500억 규모의 수주 계약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는 오히려 배터리팩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성장 과도를 달려 나가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최근에 이 고강도 알루미늄 신소재 개발을 위해서 삼성과 또 손을 잡으면서 오히려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사업의 확대를 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안에서의 않습니다. 성장. 상성도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알루코까지 김진경 본부장의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봤고요. 다음이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슈젤입니다. 슈젤이요. 네,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 제가 뭐 이렇게 나와서 소개해 드릴 때보톡스라든지 뭐 아님 임플란트 음.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좀 성장이 가능한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좀 보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 휴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톡스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국내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회사고 실적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중국 시장에 이제 보톡스를 계속적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 수는 굉장히 많은데, 이 인구당 이제 미용에 대한 체험에 대한 그런 인구 비율을 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좀 적다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약간의 암시장 관련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필러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더 체험이라고 하는데 그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진출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보톡스라든지 이제 이런 필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나타나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겠고 국내에서도 이런 뭐 이제 보톡스라든지 필러에 대한 그런 성장은 뭐 최소 50% 이상씩 다 나와준 것으로 좀 예,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될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뭐 유럽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넘어서 이제 중남아 지역까지 동, 중남아 지역까지 좀 나아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휴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종목씩이 남았습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시간이 이제 약간 좀 부족해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 마지막 종목은 한 분씩 한 분씩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김진경 본부장님 네 마지막 종목 두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이요? 어 최근에 현대차 효과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동차 시트 커버라든지 원단 에어백 등을 만들어서 제네시스 뭐 g v 80이나 그랜저 뭐 기아의 카니발에도 인기 차종의 내장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에는 이 아이오닉 5로 이 시트 커버 그리고 친환경 원단을. 또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친환경 원단이라든지 시트 커버를 수주하면서 향후 5년간 아이오닉 5만으로 2,200억 원의 매출원을 또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기차, 현대차의 경우는 2025년까지 전기차 56만 대를 판매를 하겠다. 시장 점유율을 지금의 2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또한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를 통해서 수익성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네. 또한 하반기에는 신차 출시에 대한 기대 효과도 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로서의 매력도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자동차 부품주 하나를 또 가지고 오신 김진경 본부장님. 두월 소개해 주셨고요. 마지막 종목입니다. 하창 본부장님 간단하게요. 네. 시간 관계상 빠르게 <laughs>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라 MMD라는 종목이고요. 네. 일단 전기차 시장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겠다라고 아,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음. 이것도 역시나 좀 농사를 지어야 되는 종목이다. 좀 음. 천천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LG화학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따라 말씀을 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LG LG 쪽이랑 이제 마그나 합작사 관련된 이슈가 이제 7월달에 그렇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전장 부품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종목들 두 개까지 소개를 해드려서 열 가지를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헤르메스스타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 열 가지 종목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